사실 저 분위기 메이커였죠. 저희 현장에 아, 진짜. 아무튼 뭐 사람도 잘 따라하고 개인기도 좀 많을 것 같은데 좀 하나만 풀어주세요 있으면. 그래요. 개인기요? 예, 혹시라도. 예. 이따. 아니면 갑자기 여기서 개인기를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. 아니 뭐 이게 제보를 아니 뭐. 어, 너 흉내 내는 거 잘하잖아. 아니 여기 그런 모니터에 그런 얘기가 없어가지고. 어, 어. 네네. 저희가 모니터를 안 봐요. 예. 저희는 아. 보관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. 예. 아, 어, 실제로 꺼져 있는 것 같네요. 민준 씨 뭐 흉내 뭐 이렇게 사람들 배우들 흉내 내는 거 잘했잖아요. 어, 그래, 그런 거 한번 해봐. 그래, 그래, 근데 이거는 보면. 그 연극영화과 학생들은 이렇게 뭐 연기 연습하고 이러다 보면 다 선배님들 흉내 내고. 그렇죠, 그렇죠. 그, 그게 또 늘 어? 늘잖아요 하면서 그죠. 그게 뭐예요? 하나 새로운 거 한다고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지 않았어요? 좋다. 있네. 잘한다 공유진. 네, 잘한다 공유진. 아, 잘한다. 뭐 뭐가 있지? 뭐 자, 유도해 주세요. 아니, 네, 아니면 뭐 누구 쫓아 있었잖아. 야 서로 기억을 살려줍니다 오늘. 네, 예. 아니, 너 그랬었잖아. 그냥 그 학교에서 친구도 다 하는 거 그냥 뭐. 네. 안녕하세요 한석기입니다. 오, 어자, 어자, 아예. 잘해, 오. 잘하네. 오, 이거 다 하는 거래 이거 못 하는데. 아니 안녕하세요까지는 어 비슷하다는데 한석규입니다. 한석규입니다. 오, 진짜 똑같네. 예, 예. 뭐 누구나 다 하는 거 아니에요. 뭐 이렇게 가져야 되는 거야. 뭐. 네, 뭐 그냥 그 그런. 오, 조정석 씨도 지금 자기 한석규 할 줄 안다는 표정으로. 예. 아, 형도 잘하세요. 왜 나는 왜 나는 왜 안 시켜 이런 표정이 있었거든요. 누가 넘버 쓰리래? 어? 어? 아니 면허증 새끼세요. 새끼하지만 새끼야. 갑자기 경쟁 붙었어. 아 예. 아 그러면 공현주 씨 한석규 한번 가시죠. 네. 공석규 느낌. 예. 네, 공석규. 와 나 진짜 이런 거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. 그냥 해봐. 그냥 지금 들은 한석규입니다. 아니에요. 안 해요. 전유성 선배 아니에요? 난 전유성이었네. 전유성입니다. 난 전유성이었네. 난 전유성이구나. 출발. 윤문식입니다. 그렇다 보면 되는 거예요. 그거 왜 하는 거예요 갑자기 윤문식. 그냥 해보는 거예요. 당신은 주연이나 하세요. 네. 아니 저기 한여름 씨가 제보해 주셨어. 이정재 씨도 해주세요. 잘하는 거 압니다 하셨습니다. 어? 어? 저는 못하는데. 어, 그럼 조정석 씨 건데요. 조정석 씨 제보 문자가. 예. 저는 내가 왕의 대상인 거 있잖아. 아니 저 그래 너 했었잖아 준영이가. 제가 했었잖아요. 준영 씨도 했었대. 오빠 너 빨리 시. 이미 내가 왕인데 누가 또 왕이 될 상이라고 하는 내가 왕이 아니 역시 공효진 씨가 바람을 잡아주니까 하네. 어. 아 너 캐스마 이렇게 툭 찌르니까 계속 하네. 어 그래 조정 씨 뭘 하려고 그랬단 말이야. 뭐가 좀 어, 마이크를 안 내려놓으시는데요. 새로운 거 하나 있었는데 이렇게 들고 있는데 아니, 아니 뭔가 좀 하고 싶어하는. 네 네 뭐 개발했다고 너 그때 얘기하지 않았니 우리한테? 그게 했다고 얘기를 했어. 기억이 안 나. 둘 중 누구였는지. 그게 야 공혜진 씨 오늘 돈 좀 더 드려라. 돈 좀 더 드려요. 예. 축구는요? 오. 마 엄마. 내가 엄마. 어 잘한다 잘한다. 서장. 오 비슷하죠. 공혜진 씨. 너 마 제발. 누구 서장하고? 어이? 네? 어, 잠깐. 잘한다, 잘한다. 아 있어, 끼가 있어. 제가 볼 때는 이거 홍보하시면서 혹시 쭉 한 번씩 하시면 늡니다. 100% 늘어요. 늘어요. 이 정도 기본기가 있으면 늘어요. 라디오라서 그런지 좀 편하네요, 이게. 그렇죠. 네, 그냥 좀. 그럼 또 하나 더 해주실래? 편하시니까.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. 시원하지만 그대 최신일까? 야. 잘한다. 야. 잘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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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한다. 침대는 과학이 아니야. 뭐 이런 거. 이제 아 이성규, 이성규 씨 목소리로 언제 개봉하는지 좀 알려주세요. 백반 언제 개봉? 백반 언제 저 개봉합니까 이성규 씨? 여러분도 1월 30일 백반 개봉하니까요. 한석규 씨 많이 사랑해 주세요. 야, 아 맞네. 우리 최민식 선배님 저 이 영화 꼭 봐야 되는 거죠? 그렇지. 네. 봐라 엄마. 꼭 봐라 엄마. 꼭 봐라 엄마. 아, 아 재밌대요. 야, 아, 아이고.